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지켜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죠. 그런데 상대차가 갑자기 중앙선 넘어오면 중앙선 침범 사고입니다. 좁은 길은 중앙선 없는 길들이 많죠. 주택가 골목길, 보통 이면으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골에도 포장은 돼 있는데 중앙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중앙선 없으면 아무데로나 막 가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중앙선이 없지만 저기가 가운데야, 길 가운데야, 길 가운데니까 난 오른쪽으로 가야지. 다 그렇게 가지요. 나는 오른쪽으로 가는데 상대차가 갑자기 확 달려들면 피할 수 있나요?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 없는 길이고요. 서로 조심해서 지나가죠. 택시 지나갔고 좁은 길에 잘 가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죠? 네. 그런데 마지막 사고 오길래 속도를 줄이면서 거의 멈추다시피 하는데 이 사고 블박차 운전자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길래 오른쪽으로 비켜줬답니다.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줬는데 상대차가 그냥서 들이받았어요. 오른쪽으로 붙었다는 건 뭐예요? 상대차가 가상의 중앙선, 마음속으로 손을 쭉 거놓은 가상 이미지를 거는 거예요. 그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날 때린 거죠. 아니 나는요 속도도 줄였고요 오른쪽으로 피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더 피할 수가 없어서 최대한 피했어요. 근데 상대차가 날 때렸어요. 전 잘못 없죠? 그런데 상대차 보험사에서 아니에요 중앙선이 없잖아요. 중앙선이 없을 때는 둘 다 잘못이에요. 이번 사고는 우리가 가상의 중앙선 넘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잘못했어요. 하지만 선생님도요 중앙선 없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죠. 60대 40입니다. 블박차에게 40%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한쪽은 정상으로 가셨고 한쪽은 가다가 길 가운데로 가다가 차가 비켜야죠. 비켰는데 그냥 달려와서 들이받았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앞을 못 봤거나 또는 속도가 빨랐거나 속도가 빨라서 제어하지 못해서 피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블박차가 얼마나 오른쪽으로 붙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진짜 빠져있네요. 택시 저기 있고요. 제가요 도랑에 한 30cm까지 오른쪽으로 비켜줬어요. 더 가면 제가 빠지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제가 뭘 어떡합니까? 블박차 운전자 그렇게 항변하는데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맞은편 차가 서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서로 가상의 중앙선 마음으로 가운데 선은 없지만 마음으로 금을 긋는 거예요. 그건 내가 긋나 상대편이 긋나 똑같죠. 길 가운데니까 여기쯤이 가운데다라는 거 보이죠. 여러분들 차 두 대 다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중심으로 약 한 서로 50cm 정도는 여유 두지 않나요? 두 대의 차가 지나칠 때 1m 정도는 여유를 두고 다니죠. 그 정도 여유가 나옵니다. 블박차 정상 잘 가고 있었는데 상대차도 서로 알아서 갔으면 사고 안 납니다. 근데 상대차는 그냥 가운데로 그냥 밀고 들어왔어요. 이랬을 때 대법원 판결은요. 서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넘어오면 중앙선이 없지만 가상의 중앙선을 정상적으로 갑자기 넘으면 그럴 땐 100대 0이다.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판결도 있고요. 또 저쪽 차가 왜 가운데로 오지? 가운데로 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피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최대한 피해줬는데 자기도 알아서 가겠지 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그럴 때는 오른쪽으로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을 만큼 피해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100대 0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중앙선 침범해 오면 가상의 중앙선 침범해 오면 빵빵까지 해줘야 되겠지만 이번 사고는 빵빵 해줄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까요? 다시 보시죠. 자 여기서 살짝 커브를 돌아서 커브라 잘 안 보이는데 살짝 도는데 이때 보입니다. 이때 보이면 나도 불을 켜고 상대도 불을 켜고 서로 비켜가면 되죠. 근데 빵빵 해줄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었어요. 만약에 직선도로에서
저기서 계속 가상의주관설 넘어와요. 그러면 저 차가 왜 저러지? 빵빵 번쩍번쩍 해주겠지만 지금은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이면 내가 비켜주면 상대도 비켜가야 되는데 그런데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비켜주고 시간이 몇 초 안 되죠? 저 차 불빛 보고 처음에는 저 차가 가상의주관설 넘었는지 안 보입니다. 이제 넘어오는 것 같네. 내가 최대한 비켜줬어요. 그런데 2초 만에 일어난 2초 내지 3초 만에 일어난 사고 빵빵해도 시간적인 여유조차 없지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비켜준 풀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해서 풀박차를 보고도 피해가지 못한 택시의 100% 잘못이어야만 되겠습니다.